오늘은 강의할 때 유용한 어플 소개해드릴게요. 강사와 교육생들이 재미나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실제 강의 때 이 어플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다 들어왔어요? 네. 자, 바로 스타트 해볼게요. 인재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정답이 뭐죠? 정답은 크리에이티비티죠.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어요? 네. 손예진 강사의 퀴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진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 2년 차이가 9조. 3년 차일 것 같은데 뭐야? 정답은 뭘까요? 4번. 1번. 4번입니다. 우선 카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회원 가입입니다. 티처로 하고요. 이메일을 통해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회사 이름을 쓰겠습니다. 개인 메일로. 그리고 비밀번호 써주시고요.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은 체크, 아니면 필수 항목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유료 버전으로 하게 되면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플러스, 프로,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데 월마다 $8, 뭐 $20, $40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저는 무료 버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료 버전만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메인으로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참고하실 수 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퀴즈 버전, 전불, 그리고 서베이가 있는데 교육생들과 퀴즈 형식의 교육을 진행할 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드는 문항이고요. 참고로 무료 버전은 최대 4개의 문항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한 카테고리당. 또 예를 들면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 관련 퀴즈, 저희 회사 관련 퀴즈 관련된 걸 해시태그를 걸으면 좋겠죠? 에듀이너스 손예진 강사.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관련 퀴즈가 커버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 업로드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이제 로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도 있는데 이 한국말로 버전을 바꾸잖아요. 번역이 오류가 나서 잘 안 써지더라고요. 첫 번째 문항인데요. 언어를 한국어로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카오시라는 어플 자체가 개발이 한국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랭귀지를 영어로 선택을 하시는 게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파워포인트에 한글로 제대로 쳐서 이걸 복사하도록 잘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퀴즈로 손예진 강사에 대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5초에서부터 120초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어워드 포인트는 이 퀴즈를 맞췄을 때 포인트를 주냐 안 주냐 선택인데 저는 예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 결과를 통해서 득점을 하고 상품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 대한 퀴즈니까 뭐 저의 사진을 예를 들면 넣는다고 칠게요. 아, 이거는 크기가 너무 커서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거를 넣네요. 손예진 강사에 대한 퀴즈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을 업로드를 했고요. 보기 문항을 총 4개를 할 거고 그 중에 정답을 복수로 하셔도 되고 한 개로 하셔도 되는데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체크를 저렇게 초록색 V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크레딧 리소스는 안 적고 바로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상을 삽입하셔도 돼요. 사진 말고도. 되게 디테일한 게 유튜브 같은 영상을 삽입하고 유튜브에 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소개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고 싶으면 이제 공유, 링크를 공유 복사해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나 이 부분만 클립을 넣고 싶다. 초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교육생들에게 퀴즈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5초에서 20초 구성을 5 그리고 20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네, 이렇게 영상 제가 원하는 부분만 그럼 첫 번째가 나왔고요.
총 4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4개를 다 하면 좋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이제 퀴즈를 내면서 분위기를 좀 업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총 4개 문항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습 게임으로 좀 쉬운 문항을 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내면 교육생들이 좀 당황하고 사용법도 일단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쉬운 걸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가치에 대한 그 세 가지를 퀴즈로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네 번째는 강사 소개였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강사가 다루는 장면입니다. 로딩이 되면서 클래식과 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조원의 대표 한 명이 클릭할 수 있도록 클래식 버전을 하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레디 투 조인이 되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임 핀이 나옵니다. 605839를 교육생들 어플로 들어가시면 이 어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름으로 참여를 할 거냐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이제 조원들의 조명을 선택해서 조명으로 입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이제 바로 시작을 합니다. 1번 다음 사진에 나오는 걸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답변을 하는 수가 나오면 0에서 1, 2, 3, 4 이렇게 바뀝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 바로 여기 현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그룹 있지의 신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영상을 넣었거든요. 삽입을 한 영상을 보면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라고 합니다. 정답은 달라달라 했죠? 그래서 1, 달라달라 파랑색을 선택하신 조가 한 조가 나왔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점을 얼마나 했는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투타의 인재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는 빈칸을 맞춰주세요 입니다. 정답을 빨리 고르시면 답변도 빨리 나옵니다. 정답이 3번이었죠. 이렇게 점수가 현황이 나오니까 조별로 바로 내 점수, 우리 조가 몇 점인지 바로 나옵니다. 재밌어요. 네 번째는 손예진 강사에 대한 진실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4개의 문항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는 어느 조가 1등인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게임 이제 오버가 됐고 플레이를 다시 할 건지 또는 게임에 대한 리절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우시라는 어플을 좀 소개를 드렸어요. 2, 3시간 이상이 되는 교육, 특히 8시간 과정이면 교육과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난 강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것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